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발표된 문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해서 논평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윤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윤술이란 잔물결에 빛이 부서진 듯 보여도 해와 달은 늘 그 자리임을 뜻합니다. 순리를 따르기에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법치주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평범하게 보였던 상식과 순리의 위대함을 일깨워줬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반응이 비상식적입니다. 속도를 낸다는 검찰 장악은 초조함의 발로로 해석됩니다. 길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의 당부대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그 원칙만 따르면 됩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박차를 가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그리고 대통령의 30년지기 당선을 위해서 대통령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삼권분립,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혼란과 무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데 대한 문 대통령의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해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란 결국 비리를 감추고 퇴임 이후에 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핍박이었음을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순리를 거스르지 마십시오.